친구들! 오늘은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디노카의 기억이 모두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헤어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어? 또 모험을 떠난다고요? 우리는 이미 디노카의 사고에 대한 기억을 모두 알게 되었는데도요? 디노카의 안테나에 빨간 불이 계속 울리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디노카 대모험 출발! 디노카 탐험대가 물속에 도착했네요. 그런데 저기 옆에서 자고 있는 무섭게 생긴 친구는 누구죠? 아이고, 이 무기를 보고 뱀이라니. 요즘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이 무기? 동물도 가면은 없는 동물 친구인데. 아! 너네 몇 살인데 나보고 친구래? 난 999살이라고. 아이고, 난 지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게다. 니노가 이무기 할아버지한테 기분이 안 좋은 이유를 물어봤어요. 용이 되려고 999년이나 기다렸는데 용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기분이 뭐 좋을 수가 있겠냐. 이무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할아버지의 아내인 할머니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대요. 할아버지도 용이 되어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데 999년이나 기다려도 용이 되지 않아서 속상하시대요. 그래서 디노카 탐험대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이무기 할아버지는 과연 용이 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용이 되려면 누군가 할아버지에게 용이다라고 말해줘야 한대요. 못된 구렁이! 못된 구렁이! 물고기가 이무기 할아버지한테 못된 구렁이래요. 왜 그러는 걸까요? 내가 물어봤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용이 되려면 여의주라는 게 있어야 하나 봐. 그런데 이무기 할아버지가 여의주를 양보하지 않아서 친구 할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셨대. 아... 그래서 할아버지 보고 못됐다고 한 건가 봐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끼는 여의주여서 양보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그게 두 개나 갖고 있었는데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대. 할아버지가 욕심을 부려서 친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군요. 이무기 할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여의주가 대체 뭘까요? 저기 보이는 반짝이는 공이 여의주인가 봐요. 할아버지, 저희 다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여의주를 두 개 다 가지겠다고 욕심을 부려서 할아버지 친구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할아버지는 여의주가 두 개 다 있어야 용이 될 수 있는 줄 알고 양보하지 못했던 거래요. 그러면 말이에요. 이제라도 잘못을 사과하면 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친구 할아버지에게 여의주를 선물하는 게 어때요? 할아버지가 니노의 말을 듣고 여의주를 양보하려나 봐요. 자네, 친구, 이제라도 여의주를 받아주겠나? 내가 너무 늦었다면 미안하네. 어? 여의주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친구 할아버지가 와서 가져갔나 봐요. 내 사과를 받아줘서 고맙네. 그리고 미안하네, 친구. 할아버지가 잘못을 사과했어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는 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무기 할아버지의 생일이래요. 이제 이무기 할아버지는 999살이 아니라 1000살이에요. 얘들아, 긴급 소식이야. 이무기 할아버지가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에게 용이다라고 외쳤어.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몸이 용으로 변했어. 저기 좀 봐. 아이고. 얘들아, 고맙다.
난 이제 저 등용문만 넘으면 보고 싶은 우리 아내를 만날 수 있어. 우와, 하늘에 문이 생겼어요. 저게 할아버지가 말한 등용문이라는 건가 봐요. 등용문을 지나는 순간 할아버지는 진짜 용이 될 수 있대요. 너희들 덕분에 잘못했던 기억을 되돌려서 사과하고 용이 될 수 있었어. 헤어지는 건 슬프지만 할아버지가 용이 돼서 너무 기뻐요. 할머니랑 하늘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아, 디노카의 기억을 다 되돌렸는데 왜 또 새로운 모험을 오게 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우리가 신비한 동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디노카의 기억을 되돌렸던 것처럼 디노카 탐험대도 누군가의 기억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됐나 봐요. 이무기 할아버지가 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니 잘 해낸 거겠죠? 그래서 디노카가 크고 반짝이는 멋진 자동차가 되었냐고요? 아니요. 디노카는 여전히 우리랑 만났던 모습 그대로예요. 하지만 실망하진 않아요. 디노카 탐험대가 다 함께 모였을 때 슈퍼 디노카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아무리 크고 반짝이는 자동차도 우리 디노카 탐험대보다는 멋지진 않을 거예요. 디노카 탐험대와 신비한 동물 친구들은 언제나 친구들 옆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났던 동물 친구들을 보면 디노카 빵빵! 이라고 외쳐주세요. 그럼 진짜 안녕! 디노카 대모험 빵빵!